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스키터 안놀드입니다. 네, 오늘은 2023년 3월 19일이고요. 일요일이에요. 지금 11시 57분 되고 있어요. 어저께 댄스키 들어왔을 때 면이 얼어 있어가지고 되게 불편해서 오늘 좀 늦게 들어왔어요. 늦게 들어와서 저쪽 레드 쪽으로 들어와가지고 몇 번 타고 이쪽 넘어왔는데요. 오, 야, 골드밸리 끝내줘요. 끝내줘. 물론 저쪽 편은 다 땅 나오고 여기 막 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눈이 좀 많이 덮여있고 또 저 아래는 또 레이싱 금문 박아가지고 연습도 하고요. 여기 적당히 녹아가지고요. 철길이 아주 부드러워. 그리고 양쪽으로 이쪽하고 저쪽은 이제 카빈 쇼트을 많이 하셔가지고 레이스가 쭉 나와서 거기 이제 밀리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카빈 걸면 걸려. 쇼트 타다다닥 치고 나가면 재밌고요. 여기 부분은 또 이제 눈이 많이 묻혀가지고 자연 모구이죠? 재밌어. 아주 재밌어. 떡이 아니고요. 눈이 쑥쑥 넘어가지는 슬러시 모구이라고 해야 되나? 매우 좋은데요? 이야, 이 정도면은 요번 주 충분히 버티겠어요. 충분히 버티셔가지고, 다음 주 말까지 골드밸리 쪽은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 요쪽 그 골드 파라다이스 이거는 이미 끊겼어요. 근데 제 걱정은 이제, 레드에서 넘어오는 연결도로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남사면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다 녹았어. 거기가 이제 빵꾸가 중간에 뭐 다 있어가지고. 그거 넘어오는 연결이 아예 끊길지 아니면 눈 뭐 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늘 뭐 충분히 뭐 재미 볼 수 있고요. 다음 주 주말까지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근데 눈이 안 내리네, 올해는. 이따가 끝나고 또 말씀드릴게요. 네. 오 마이 갓. 지난번보다 엄청 늘은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이건 처음 타는 거라. 오히려 조심스럽게 타야죠. 이거 실은 지 얼마나 됐는데? 이게 이틀 차. 어제 처음 들고 왔어. 그러니까 시즌 말에 지금 이게 해갖고. 싸고 이거 사고 지금 난리도 하지. 뭐 한마디만 해주면은. 네. 파우더 스키는 기본으로. 네. 한쪽 발을 쓰는 게 아니라 양쪽 발을 50대 50으로 써야 돼. 항상. 그래서 어제 실컷 욕먹었어요. 내가 저기 저 아래까지 내려가는 거 한번 보여줄 테니까. 네. 다리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봐봐. 따라오면서 봐, 따라오면서. 네. 따라오면서 내 발의 움직임 한번 봐봐. 네. 살짝 차이를 알겠어, 본인하고? 지금 보면은 약간 비비듯한 느낌이 들어요. 보면은 카빈스키 오래 탄 사람들이. 네. 이렇게 SC. 각을 잡아가지고 가다 보니까 한쪽 면이 속도를 완전히, 무게를 완전히 줄여서 넘겨줘야 되는데. 네. 못 넘긴단 말이야. 근데 파우더 상황에서는 눈이 한쪽을 확 밟으면 쑥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양쪽을 같이 밟아야 돼. 두 개가 같이 부력받게. 그렇지, 그렇지. 밟으면은 리바운드를 받잖아. 네. 그때 터 나는 밟고 리바운드를 받고. 그래도 제가 카빙은 깊게 타니까
쪽대 타려고 그러니까 어제 한참 해먹었거든. 저 사이드로만 써야 될 거야. 아, 그치. 아, 한번 가봐. 한번 봐줄게. 지금 힘들어. 한번 쭉, 방금 전에 내가 탄 것처럼 한번 타봐. 탄다고 생각하고 해봐. 다리 붙이고 안쪽으로. 몸 기울이지 말고. 몸은 정면 보고, 정면. 몸은 지금 이렇게 기울이잖아, 지금 이렇게. 이렇게 기울이잖아. 그게 아니라, 정면 보고. 아, 정면 보고. 자꾸 동경이 나와서. 그렇지, 좋네. 그래. 아니, 제가 지금 계속 궁금한 게, 여기는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정경을 자꾸 타려고 지금 빼니까. 체중을 빼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위에 올라서야 된다는 건 알면서도 계속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해. 이렇게요? 팔을 완전히 앞으로 뽑아. 뭐냐면은 몸이 젖혀져 있잖아. 그렇죠. 근데 무게중심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팔 무게 때문에 약간의 정경에 도움이 돼. 팔을 앞으로 완전히 뽑은 상태로. 오, 원포인트. 아니야, 그래도 시즌 강수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이제 눈이 없어지잖아요. 하자고. 내려가. 내려서 한 번 더 같이 타자.
자, 그럼 반가웠고 다음에 봐. 네. 좋아하시죠. 암술 체력장입니다.
그렇지.
정지. 자, 아, 들어 들어봐. 저쪽 저기까지 가. 저기까지. 좋아, 이제 많이 좋아졌어. 많이 좋아졌는데. 예. 이제 몸을, 예. 몸을 커브 돌 때 몸이, 예. 이렇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예. 몸을 기울이지 말고, 예. 상체 세우고, 예. 전방을 보고, 예. 다리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 예. 내가 한번 보여줄게. 저 아래, 예. 저 지금 꼬마 있지. 예. 거기까지 내려가면서 보여줄 테니까, 예. 내 자세, 내 상체하고, 예. 하체를 정확히 봐봐. 알겠습니다. 고르고 따라해봐 한번. 예. 자세 낮춰야 돼 처음에. 예. 자, 내가 탄 거랑 본인이 탄 거랑 뭐가 다른 것 같아? 뒤에가 일단 벌어지는 것 같고요. 아. 그리고 몸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잖아. 아... 몸을 턴하면서, 예. 예.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거. 어. 아니 몸이 기울어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좌우로 기어. 아... 기울이지 말고, 예. 다시 한번 보여줄게. 안 기울이고 그냥, 예. 앞에 보고, 예. 좋아, 많이 좋아, 많이 좋은데, 예. 팔이 오그라들어 있어. 아, 예. 후경으로 빠지니까, 예. 팔을 앞으로 더 뽑아가지고, 예. 상체를 안정시켜보란 말이야. 그리고 아, 하체는, 예. 다른, 예. 자연스럽게, 그냥 아무렇게나 가게. 아, 면이 지금, 예. 엣지를 잡을 수 있는 면도 아니고, 예. 쭉 내려가는 면이니까 편하게 내려가면 돼. 아, 쭉 내려가봐. 예. 쭉 내려가면서 이따가 또 한번 불러줄게. 예. 팔 앞으로 나란히, 그렇지. 자세 낮추고, 좋아!
잘했어. 많이 늘었어. 많이 늘었는데 예. 이제부터 평사면 이거는 쭉 예. 회전을 시킬 때 예. 이게 먼저 가고 따라오는 게 아니라 예. 이게 먼저 가고 따라오는 게 아니라 같이 두 발을 똑같이 같이요. 두 발을 딱 붙여가지고 예. 그대로 회전 그대로 그대로 내가 저기까지 한번 보여줄게 예. 따라오면서 봐 따라오면서 예. 지금 하는 거는 본인은 예. 이렇게 한단 말이야 예. 이게 아니라 먼저 가 가봐 자 펴고 팔 그렇지 잘했어 지금 잘했어 A자 만들지 말고 아하 A자 만들지 말고 좀 간격을 벌려도 상관없어 한 스키 두 개 정도 그냥 그거 좋아 그 정도 그렇게 해서 A자 만들지 말고 좋아 오른발에 힘을 더 빼, 더 빼, 힘을. 멀리 보고 정지! 자, 잘하고 있어. 아주 지금 예. 많이 좋아졌어, 많이 좋아졌어. 많이 좋았어요. 어, 근데 문제는 예. 스키가 앞에 가 있어, 앞에.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뒤로 당겨서 예. 텅이 여기 붙어 있어야 되거든? 예. 근데 이렇게 돼 있다고, 약간. 아... 그러니까, 보상하려고 몸을 이렇게 하잖아, 지금. 예. 그게 아니라 스키가 앞에 딱 뒤로 가 있으면 이렇게 이 자세가 된다고. 대박 앞에다. 그렇지, 예. 그래, 그 자세. 그 자세로 편안하게 다시 내가 저기까지 보여줄게 예. 자세를 앞으로 확 밀어 그 상태 예. 이렇게
좋아, 정지. 의도적으로 청에다가 청강기를 대라고 이렇게 앞에다 눌러. 이 돼 있는 상태. 돼 있는 이 상태. 아, 나랑 다르지 않아요, 제가. 그렇지, 그 자세. 어? 이 자세로 계속 가야 돼. 쭉 내려가서 청산을. 청 붙이고! 좋아. 텅 붙이고, 텅 붙이고. 자세 풀지 말고 계속 가. 앞으로 나라니. 좋아. 그렇지, 잘했어. 아, 계속 내려와, 계속. 앞에 안 씹히게. 집중, 집중. 앞으로 뽑아! 자세 낮추고! 더 낮춰, 더 낮춰! 좋아! 자, 저쪽으로 잠깐 더 위험해서 가자. 아까쯤에 씹혔는데 빼는 거는 아주 잘했어. 예. 그리고 예. 항상 인지를 해야 되는 게 여기다 대는 거 앞에다가. 예. 이 각도하고 이 각도는 같다. 예. 그 소리는 뭐야? 이거 됐으니까 이만큼 주저앉아야지. 그렇지. 조금 주저앉아. 그러려면 팔이 나가야 돼 앞으로. 그리고 찍고 뺄 때 팔이 뒤로 넘어간단 말이야. 안 넘어가게. 예. 팔 앞으로 뽑아놔. 나중에 넘기는 것도 나중에 알려줄 테니까. 예. 지금은 붙인 상태로. 예. 팔 앞으로 뽑은 상태로 계속. 이제 그린 가서 몇 번 더 연습을 해. 예.
뭐야.